거기 누구 있어? 누구냐고? 너 누구야? 가증스럽게 순진한 척하지 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 어디 있는 거야? 네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전율을 따라가 봐. 나 여깄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전부 우연이라고 생각했나? 그간에 벌어진 좋은 일들 다 널 위해 내가 한 거야. 널 위해 한 거라고 너만.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참아 할 수 없는 일은 전부 내가 할 거다. 이런 꼴보기 싫은 놈들 해치우는 것도 내가 할 일이지. 우리 이사들이잖아. 네가 죽였구나. 우리가 죽였지. 우리? 기억 안 나? 실험실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지. 인체 능력 강화제? 맞았어. 나야. 네 위대한 발명품. 네가 늘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뤄줄 너의 천사. 권력과 숨은 야망도 내가 이뤄줄 수가 있어.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해. 근데 우릴 막을 자가 딱 한 명 있단 말이야. 놈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어떨까? 거미줄 발사! 날아라! 멀리 퍼져라! 거미줄! 샤샤샥! 발사! 나가! 거미줄 나와! 에라 모르겠다. 태워주셔서 고마워요. 아, 잠깐만 빈터, 우리 얘기 좀 하자. 아, 나중에 해요 삼촌. 아니 지금 오면 좋겠다. 잠깐이면 돼. 아, 뭔데요? 꼭 지금 해야 돼요? 우리 얘기해본 지가 언제냐? 오죽하면 숙모도 네 얼굴이 가물가물하다고 하더라. 집안일도 안 하고 종일 방 안에 들어박혀서 무슨 이상한 실험이나 하고 있고 학교에서 싸움을 하지 않아. 아니, 그 싸움 제가 시작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 넌 싸움을 끝냈지. 그럼 어떡해요? 도망쳐요? 아니, 도망치란 말이 아니다. 피터 있잖니? 넌 지금 변하고 있어. 안다. 나도 너 말할 때 다 겪었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피터, 그 시기를 거쳐야 남자는 이후에 자기 인생을 책임질 어른으로 변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때지. 어떤 어른이 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플래시라는 녀석 말이다. 아마 맞을 짓을 했겠지. 그렇지만 누굴 때려눕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럴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명심해라. 큰 힘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제가 무슨 범죄자라도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 걱정 좀 그만하세요. 에? 일이 좀 있긴 하지만 해결할 거예요.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너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설교하려는 게 아니야. 난 네 아버지도 아닌걸. 그럼 아버지 행사 그만하시라고요. 알았다. 이따 10시에 데리러 오면. 그만 나가봐. 100달러요? 3000달러 준다면서요? 광고 다시 잘 봐라 꼬마야. 3분을 버텨야 3000달러야. 넌 2분 만에 이겼잖아. 그러니까 100달러다. 그것도 고맙게 생각해. 전 그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네 사정이지. 아, 어떤 놈이 거기에 돈 담아. 어서 담아. 예! 강도야! 놈이 돈을 훔쳤다. 줄 잡아라. 어서 내 돈을 훔쳤어. 고마워. 너 뭐야? 너 때문에 놓쳤잖아. 로비에서 길 막고 경찰 불러. 잡을 수 있었는데 왜 안 잡았지? 너 때문에 놈이 내 돈을 들고 튀었잖아. 그래서요. 그거야 아저씨 사정이죠. 우리 삼촌이요. 하여. 무슨 일이죠? 강도한테 총을 맞았어요. 구급차 불렀어요. 곧 올 겁니다. 자자 물러서세요. 어서요. 벤 삼촌. 삼촌. 벤 삼촌. 벤 삼촌. 피터. 저 왔어요. 피터. 살려줘.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삼촌은 우리 삼촌한테 기회 줬어. 전영우 대답해. 잘 가라. 잠깐만. 꺼져. 메리제인, 나야 피터. 피터. 안녕. 이 근처에는 웬일이야? 나 일자리 구하고 있어. 넌 웬일이야? 난 오디션 보러 가. 오디션? 너 그럼 배우 된 거야? 그래.
아르바이트도 하고 실은 방금 일 마치고 나왔어. 굉장하다 메리제인. 정말 대단해. 꿈을 이뤘잖아. 야 빨간머리! 네 사람에서 6달러 미던데 한 번만 더 걸면 월급에서 다 깔 거야! 이보쇼 메리제인! 내 말 안 들려! 야! 알았어요 앤니케! 알았다고요! 너 그랬다면 국물도 없어! 어쩌다가 눈을 씻을걸! 꿈은 무슨 꿈?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 해리한테 말하지 마. 해리한테 말하지 말라고? 둘이 같이 살지 않니? 우리 요즘 사귀어 말 안 해? 아 그래 그렇지. 해리는 내가 웨이트레스 하는 거 싫어할 거야. 그런 일 천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 게 어딨어. 어엿한 직업인데. 너도 알지? 해리는 우리랑 다른 별에서 살고 있어. 맞아. 그런 것 같아. 고마워 피터. 다음에 언제 만나자. 아, 그래 식사나 같이 하자. 아니 내가 언제 너희 가게 들를 테니까 커피 한 잔 사주던가. 해리한텐 말 안 할게. 그래 절대 말하지 마. 안 할게. 해리한텐 말 안 해.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 다 허접해. 다 해서 $200 주지. 너무 적은데요? 그럼 다른 데 알아봐. 앉아 이리네. $300 주지. 프리랜서 사진기자 기본급이야. 일명기사 오퍼 대신 사진 깔고. 제목은요? 스파이더맨 영웅인가 골칫거리인가 데일리 비어글 독점 사진. 골칫거리요? 아, 그 사람은 현금 촬영을 지키려고. 이봐 넌 사진만 찍어. 제목은 내가 정한대. 알았어? 이유 없지? 네 편집장님. 좋아 이거 문화편인 아가씨한테 줘. 그럼 돈 줄 거야. 취직하고 싶습니다. 어림없어 프리랜서에 네 또래 아이한테 그게 제일 좋아. 요즘 우리 신문먹이 사진은 그 거미 사진 더 찍어봐. 내가 다 살 테니까. 일자리 준단 말 아니야. 그래 크리스마스 때 고기 한 상자 보내주지. 거기까지야. 나가봐 사진 더 찍어와. 안녕하세요. 안녕. 편집장님이 이거 갖다 주려는데요. 아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피터 파커라고 해요. 사진 기자예요. 그래요. 그런 것 같네요. 아, 아니야. 알았어.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게. 아니, 내가 갈... 아,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럼 아침에 전화할게. 우리 같이 아침 먹자. 그리고 아, 내가 선물 사줄게. 사주고 싶으니까 네 기분 풀어주고 싶어. 알았어. 그런데 뭐가 환상적이라는 거야? 알았어. 미안해. 잘 자. 좋은 꿈 꾸고. 메리는 괜찮대. 좀 흥분한 것 같아. 그래? 있잖아 피터, 너한테 우리 얘기하는 거 미안해. 나도 메리 제인 정말 좋아해. 그런데 넌 다가갈 생각 좋지 않아고. 그래 맞아. 사실이야. 난 좀 누워서 쉬어야겠다. 난 좀 이따가 잘게. 그게 대체 뭐였을까? 모르겠어. 뭔지는 몰라도 누군가는 막아야 돼. 스파이더맨 그리고 그린 고블린. 그린 고블린 마음에 드나? 편집장님. 내가 지었어. 괴상한 놈들일수록 이름이 있어야 하거든. 편집장님 스파이더맨은. 허프만. 네. 당장 그린 고블린 저작권 등록해. 그 이름 쓸 때마다 돈 내라고 해야겠어. 그린 데블은 어떠세요? 스파이더맨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어요. 이건 중상모략입니다. 천만에 중상모략이라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면 모를까. 편집장님은 아무도 안 믿으시는군요. 내 이발사는 믿지. 그렇게 억울하면 고소하라 그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게. 편집장이 더러운 놈. 스파이더맨 사진 찍은 게 대체 어떤 놈이야? 어서 말해! 나도 몰라. 익명으로 배달됐어. 거짓말! 정말이야. 그 놈은 스파이더맨 있는 곳을 알고 있다. 누군지 모른다니까. 쓸모없는 늙은이 같으니. 그래서 내려놓으시지. 드디어 나타나셨군. 스파이더맨! 역시 너희 두름이 한 편구나. 꼬마야 착하지. 어른들 얘기할 땐 조용히 해라. 잘 자라 우리 아가. 일어나라 꼬마야. 넌 죽은 게 아니다. 아직은 마비가 된 것뿐이야. 일시적으로. 넌 아주 특별한 녀석이다 스파이더맨. 너와 난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아. 난 너랑 달라. 넌 살인자야. 글쎄 다 운명 아닐까. 난 내 길을 택했고 넌 영웅의 길을 택했어. 사람들이 한동안은 너한테 흥미를 느끼겠지. 하지만 이 도시 사람들 영웅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 뭔지 알아? 영웅의 몰락이야. 추락. 고통스러운 죽음. 네가 사람들을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결국 그들은 널 증오하게 될 거다. 억울하지 않아? 상관없어. 옳은 일이니까. 진실이 뭔지 알아? 이 도시엔 800만 명이 살고 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단 하나라는 걸 알고 있나?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떠받들고 사는 게 그들의 운명이야. 너와 나
우린 극소수에 속한다. 너 같은 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밟아버릴 수 있지만 너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내 손을 잡아. 우리가 힘을 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봐라. 우리가 만들어낼 세상 말이야. 거절하면 후회할걸. 수없이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을 거고 너와 나의 지리한 전쟁은 우리 둘 다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야. 그게 네가 바라는 거냐? 잘 생각해봐라, 스파이더맨.